워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참 요즘 베트남 힙합의 기세를 보면 코로나 기간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전반적인 음악 시장이 되게 침체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날 시점에 랩비엣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랩비엣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아티스트들끼리 막 서로 경쟁하듯이 뮤직비디오도 내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선이 집중돼서 화제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뭔가 래퍼들이 열심히 하는 게 나는 너무 보여. 그래서 너무 멋있어. 서로 래퍼들이 각자가 서로가 경쟁할 때는 또 경쟁을 하지만 또 이렇게 뭉쳐서 뭔가 단합된 느낌도 보여주고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올해는 이제 쇼미더머니를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쇼미더머니가 이제 그 방송하는 곳이 엠넷이잖아요. 이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이 쇼미더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힙합이 이제 한국 대중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나 이런 게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 자체가 약간 깔아앉은 느낌? 침체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래퍼들은 열심히 해요. 하는데 확실히 쇼미더머니라는 TV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서 뭔가 한국 힙합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은 좀 받습니다. 저는 베트남 힙합씬을 그래도 몇 년 동안 봤잖아요. 다들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난 너무 멋있었어. 경쟁할 땐 경쟁하고 또 합심해서 뭔가를 할 때 하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구독자분들한테 사이퍼 영상 하나를 추천을 받아서 영상을 볼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 지난 영상인데 여기 출연하는 라인업들이 워낙 화려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푹신 사이퍼 파트 4라는 영상인데 어이구 여기 보니까 출연진들이 리윈, 댄매니아, 블락가, 피포, 페이, 메가샵, 민라이까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게 또 후도 사이퍼지 않습니까? 전 베트남 힙합은 또 사이퍼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예, 후도 사이퍼는 좀 이제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영상이 됐고 뷰수가 이제 엄청나 버렸으니까. 푹신이라는 말을 구글 번역으로 이제 돌리면은 이스터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래퍼들이 다 한 가닥 하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예, 제가 영상을 안 봤거든요.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푹신 사이퍼 파트 4, 파트 4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is 뭔가 시리즈로 계속 사이퍼거 영상이 있었나봐요. 몰랐네. 예전에 후도 사이퍼 영상도 연출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역시 이것도 때깔이 다르네. 오케이. 릴윈이 먼저 나오네요. 또 이런 사이퍼 영상은 누구의 벌스가 더 좋은지를 또 볼 수가 있죠. 자, 레오이는 플로우를 들으면 치권을 연상케 흐느적하는 그 느낌들. 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베트남 힙합의 이제 소위 에미넴이라고 불리는 댄매니악이죠. 오랜만이다.
확실히 그런 느낌들이 있어. 플로우를 쪼개는 게 굉장히 빡세고 타이트하잖아. 확실히 래퍼들의 그 플로우들이 다른 때에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날카로운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이건 사이퍼지만 은근히 서로한테는 경쟁 의식이 있거든. 구린 랩을 들고 올 수 없잖아요. 다 제일 멋있는 벌스를 들고 오니까. 가사가 되게 철학적이다. 아, 벌스가 굉장히 긴데? 아, 블라카 오랜만입니다. 아, 다들 플로우 개성들이 있어. 야야 아, 다들 작정을 했어요. 작정했어. 플로우들이 와. 아, 다들 미쳤는데. 이러니까 사이퍼지. 오, 피포 오랜만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되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기세 같은 걸 보여주는 그 연출들도 좀 멋있는 것 같아. 아, 이번엔 처음 본다. 오. 오. 어, 싸이공 출신의 백인 래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메가샤. 한국 힙합과 되게 비슷한 점들이 좀 있어. 그리고 사이퍼에서 래퍼들 랩 들어보면 오. 오, 잘한다. 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좀 놀랐어. 오, 오. 오. 다들
이 사이퍼에서 이 머신건 플로우를 다 갖고 왔어. 오. 오! 다 잘한다. 야. 근데 전반적인 그런 기류는 있었어. 사실 릴루인의 벌스만 제하고는 나머지 래퍼들이 전부 이제 그 뭐 에미넴 같은 래퍼들, 뭐 트위스타 같은 래퍼들이 자주 했던 그런 머신건 플로우,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다다 쏴대는 그런 플로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왔어. 난 이해해요. 왜냐? 사이퍼 영상이기 때문에. 사이퍼 영상에서는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랩에 대한 이 재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벌스를 다 써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자신 있는 플로우,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압도시킬 수 있을 만한 플로우들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댄매니앙만 이런 플로우를 갖고 올 줄 알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완전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야, 진짜 다 잘하네요. 다 잘해. 한국 힙합의 특성과도 이런 느낌, 이런 궤를 같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 힙합도 이런 사이퍼 영상 같은 거 보면 다들 랩들이 하드합니다. 하드코어예요. 굉장히 막 그리즐리하고 막 다들 공격적이야. 저는 그게 또 한국인의 약간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국 힙합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서울인데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뭐 뉴욕 못지않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을 가본 적은 없지만 뉴욕 사람들만큼이나 굉장히 아침 출근길도 굉장히 좀 힘들고 인파 속을 밀치고 들어가서 막 출근해야 되고 뭔가 생존 경쟁 본능이 최고치에 달해 있는 시간대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울에서의 삶을 저는 랩 플로우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들 랩 스킬이 굉장히 빡세요. 물론 아닌 래퍼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류는 아직도 그런 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베트남 힙합에서도 래퍼들의 플로우들이 사실 칠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하드한 플로우들을 많이 구사하는 래퍼들이 비율상 많더라고. 이런 사이퍼처럼.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국 힙합의 어떤 성질과 베트남 힙합이 갖고 있는 성질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끝내주는 영상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플로우가 마음에 들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명 정도 꼽을 것 같아. 블락가와 메가샥이었던 것 같아요. 블락가를 꼽은 이유는 사실 저는 블락가의 랩을 알고 있죠. 굉장히 좀 이전에도 빡세 랩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하드한 플로우를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이거 약간 좀 치트키 같은 건데 아카펠라 파트가 있었습니다. 아카펠라 파트는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래퍼들의 그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카펠라 파트에서 사람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했다면 사람들이 아마 오 하면서 막 되게 소리를 질렀을 거야. 그리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래퍼가 바로 메가샥이었습니다. 저는 이 래퍼를 몇 번 들어봤지만 잘은 몰라요. 근데 퍼포먼스가 의외의 복병이었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다른 래퍼들이 랩이 별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인상적이었던 래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밀라이도 좋았고 첫 번째 나왔던 릴윈도 원래 제가 아는 래퍼들이고 랩을 잘하는 래퍼들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래퍼들의 벌스가 별로다였던 게 아니라 귀에도 쏙 들어오고 눈에 띄는 래퍼가 이렇게 블락가랑 메가샥이었다는 거 정도? 영상도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사이퍼다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스에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